잘 들어 동생아. 넌 이제 고딩이 아니야. 첫날부터 찌질이 모드로 나가지? 그게 대학생활 내내 널 따라다니는 이미지야. 네가 뭘 해도 어? 범생 찌질이가 밥 먹네. 범생 찌질이가 강의 듣네. 범생 찌질이가 소개팅 나왔네. 첫인상이 평생을 좌우한다. 언니, 지난 6년간 남자를 책으로 배운 동생아. 잘 들어. 처음 본 남자가 너한테 길을 물으면 그건 진짜 길 물어본 거예요. 또 처음 본 남자가 네 번호를 따려고 한다. 그건 영업사원이고요. 또 처음 본 남자가 너한테 웃어줬다고 친절하게 굴었다고 금사 빠면 안 된다. 특히 학교에선 금사빠 절대 금지야. 범생 찌질이가 금사빠라는 소문까지 나면 네 대학생활은 쫑이다. 근데 그걸 언니가 어떻게 알아? 언니 대학교도 안 갔잖아. 야! 야! 하나는 너 재수도 모자라서 삼수 사수할 거야? 얼른 학원 안 가! 지지배야! 다은이 오늘 저기 수강 신청하는 날이라면서 얼른 학교 가야지? 응? 얼른 안 움직여 지지배야! 얼른! 저런 삼시새끼 씨! 야, 이 조카 크레파스 18색깔 같은 놈아! 6987 6987 6987 6987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주마. 어떡해요, 나 때문에 옷 다 망쳤어요. 됐어, 이쯤이야. 넌 괜찮냐? 세대구나. 아, 이름도 못 물어봤네. 자, 신입생들 앞으로. 성은 고! 이름은 기쁠 이 서로도 올라. 기쁘게 서로 도우며 살라는 일하다. 주장 선배님, 선배, 형님, 형. 뭘로 불러도 좋은데. 만약 날 고릴라라고 부르는 놈이 있다면. 에이, 고릴라! 이야! 그게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. 감독님! 감독님! 네! 감독님! 아, 신입생 한 번 왜 저래? 군기를 잡으려면 신입생을 잡아! 작년엔 코치님이더니 올해 감독님이냐? 내가 볼 때 저거 병이다. 외모 신입! 가자! 아유, 장님 하면 어떡하면 좋아!
우리 신입생들. 수상신동 잘들 하고 있지? 네. 그래, 이거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잘들 하라고. 어, 잘하고 있네. 실수하면 안 돼. 네. 한다운? 맞지? 오야, 반갑다. 안녕하세요. 근데 누구신지? 나? 나 경영학부 조교 김조교, 그리고 김미란. 아, 안녕하세요, 조교님. 몇 년째 법학부에서 수석 합격 계속 나왔거든. 이번에 경영학부에서 수석 나왔다고 우리 교수님들 너무 좋아하셨어. 아니야, 아니야. 내가 더 고맙지. 계속해. 네. 계속해. 대단하다, 진짜. 수고해. 네, 엄마. 아, 네, 수강 신청 다 했어요. 정정 기간이 있긴 한데 인기가 많은 과목들이라서 힘들어요. 선생님 아닌데요? 아, 죄송합니다, 교수님. 교수님도 아닌데. 신입생입니다. 아, 재수생. 재수 안 했고 올해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. 야! 꼬맹이 원투! 동 안 치우고 떠들지. 저기, 저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주장이요. 고이라. 네? 고릴라요? 고릴라? 학생끼리 사인은 무슨. 그럼 뽀뽀라도? 얘는 양치를 안 했어요. 야! 혜성아! 아, 나 진짜 난 당최 이해가 안 간다. 야, 혜성아, 동혜성? 너 다시 좀 생각해봐. 너 어디 지금 해외 진출하냐? 다른 구단이랑 뭐 계약했어? 아니 뭐 심각한 뭐 부상 있어? 아니잖아. 근데 이걸 왜 그만둬?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그래, 너 그 아버님은 뭐라 그러셔? 허락하셔? 제일... 야, 혜성아! 혜성아! 야, 동혜성! 혜성아! 와, 나 진짜 어이없네. 야, 동혜성, 어린애들 틈에서 공부 따라잡을 수 있겠어? 형, 내가 다시 공부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알아? 학원에서 늘 1등하는 여자 옆에 앉았어. 아니, 그러니까 내 공부 비결은 공부 잘하는 여자였다고. 하나를 물으면 열을 알려주더라. 내 공부 봐주다 서울대 떨어져서 또 재수한다던데. 아니, 뭐 암튼 누구 옆에 앉아야 할지 정했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내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야. 오케이? 수민이 안녕? 야, 네가 어디라고 여기로? 네가 어디라고? 네가 왜? 야, 네가 가면 우리 엄마 때려도 뭐? 그래서 빌로 왔지 않냐, 어? 야, 이 신입생들은 기선제압과 동시에 서열 정리 안 해주면
막 되게 웃기 오른단 말이야. 아, 그러셔? 그럼. 그럼 우리 아빠 서열은? 진짜 잘못했다, 수빈아. 이러시, 야! 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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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게! 야, 수빈아! 오빠한테! 인간이 어떻게 내 오빠야! 우리 집 족보에도 없는데! 우리가 비록 한 가족은 아니지만 수빈이 널 내 친동생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으며 우리 감독님을 내 친아버지보다 더 믿고 의지했다. 알았으니까 들어와. 감사합니다, 감독님. 저게 고등학교 배구부 감독이어서 대학교 배구부 감독이 됐다니까 막 가문의 영광인 줄 알겠지. 구제불능 마냥 꼴찌인지도 모르고. 응? 편히 앉아. 감사합니다. 야, 고일아, 우리 배구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? 우선 신입생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세터가 다른 학교로 튀었고, 세터였던 선배님들이 한꺼번에 졸업하는 바람에 이 세터를 새로 키워야 할 판인데, 이번 신입생들 중 진화는 레프트고 원룡인 리베로라, 현재 세터가 없습니다. 세터가 없다라? 세터 있네.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. 응? 동해성? 왜? 야, 이게 다 우리 복이지 뭐. 감독님, 제가 동해성 우리 배구부로 꼭 데려오겠습니다. 진짜? 네. 진짜? 네. 진짜? 네. 진짜! 잘 부탁한다. 간다. 동생아, 그래서 결론이 뭔데? 나 그 사람 좋아. 나 아침에 누구랑 얘기한 거니? 아니, 뇌구조가 다른 건가? 공부하는 머리랑 연애하는 머리랑 별개인가? 너 이름이나 알고 좋아한다는 거야? 응. 배구부 주장 고이라 선배님. 고릴라? 한다운 20살. 20평생 금사빠의 일방통행 짝사랑만 해왔지만 지금부터 쌍방통의 연애에 도전합니다.